여러분 안녕하세요, 썬나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죠? 오늘은 다이소 리뷰 영상 5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네, 요런 제품들은 생방에서 몇 번 보여드렸는데 정리를 할 겸 최근에 많이 사 모은 제품들이 몇 가지가 또 되기 때문에 4탄에 이어서 5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썼던 제품들이라 이렇게 포장을 뜯은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런 제품을 뜯어보러 고고고! 먼저 별거 아닌 듯 별거인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팩 파는 코너에 가시면 있는데요. 네, 네일케어 팩이라 그래서 이렇게 뜯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자, 보시면 손을 씻고 나서 이렇게 손가락 모양 시트가 들어있는데요. 일단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세트 열 손가락에 끼게끔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렇게 이쪽에 점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뜯으시면 이렇게 하나씩 분리가 되고요. 이쪽은 막혀있고 이쪽은 이렇게 뚫려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묻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팩이 되는 제품입니다.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 하시면 되고요. 일단 향이 되게 좋고 이게 핸드크림이 속에 발라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좀 유분기가 약간 느껴지네요. 아무튼 이 제품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손 많이 트시는 분들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네, 뜬금없이 산적꼬치죠. 왜 산적꼬치를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쑤시개보다는 좀 편하고 우드스틱보다는 좀 더 저렴한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런 산적꼬치를 제가 사서 많이 쓰는데요. 이런 우드스틱 같은 경우는 한 7개? 정도밖에 안 들어있는데 가격은 한 1,000원 정도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는 이걸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 이쑤시개는 너무 작아서 쓰기 불편하잖아요. 산적꼬치 500원이죠. 500원에 120개나 들었대요. 그리고 양면이죠.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요즘 핫한 헬로베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 헬로베어. 자, 근데 무려 호일에 패턴이 인쇄가 되어 있다고 해요. 보이시죠? 이 제품은 한번 뜯어서 봤었어요. 한번 뜯어서 봤는데 이렇게 예쁘게 지금 화면에 색상이 약간 탁하게 나오지만 약간 붉은빛이 도는 핑크 브라운 컬러예요. 약간 그 커피 우유 색깔의 이런 패턴이 그려져 있는데요. 자, 이거를 어디다 쓰려고 구입을 했냐 하면 자, 요거는 보통 속오프할 때 호일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 두었다가 이렇게 나중에 감쌀 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쁘잖아요. 그냥 일반 호일보다는. 그래서 네, 사심에 그냥 예뻐서 사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주방용품보단 뭔가 네일용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좋죠. 주방용품으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네일용으로 사용하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자르는 법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3등분으로 접고 3등분으로 접어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자르셨다면 이렇게 미리 잘라두었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편지봉투 반 자르셔서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되게 편하겠죠? 다음은 리무버 통입니다. 이것도 뜯었잖아요. 가격은 1,500원이고요. 지금 저는 이 스티커가 여기 붙어 있었는데 그냥 미관상 뜯고 싶어서 뜯었습니다. 뜯어서 바닥에 붙여놨는데 용량은 250ml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써봤는데 펌핑이 굉장히 힘이 좋아서 잘 되고요. 뭔가 액체도 쭉쭉 빨아 올려줍니다. 다른 제품은 뭔가
네일용으로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찔끔찔끔 나오는데 이거는 쭉쭉 빨아서 올려줍니다. 굉장히 좋아요. 힘도 되게 좋아요. 이게 스프링이 안에 들어있나 본데 그게 되게 힘이 좋아서 아주 추천드리고 싶네요. 가격은 1,500원이니까 다른 데는 3,000원 정도 줘야 살 수 있거든요. 다이소에서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색깔은 한 3가지 정도 봤어요. 보라색이랑 핑크색이랑 네, 살구색도 있었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이렇게 초록색이랑 컬러 여러 가지 있으니까 구입하셔서 쓰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요 제품들인데요. 왜 뜬금없이 눈동자 세트, 뭐 나무구슬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짜잘짜잘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왜 샀냐면 네일 데코용으로 당연히 쓰려고 샀습니다. 올리면 되게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꼭 네일용품 파는 곳에서만 네일용품을 사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런 제품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이뻐서 추천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얼마 전에 천사네일에 갔다가 이걸 파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문구사 같은 데가 더 저렴하지 않을까 하고 갔다가 다이소에 팔길래 그냥 사와봤어요. 물론 큰 것도 붙이면 좋겠지만 네, 손톱이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조그만 거. 그리고 저희 동네는 이렇게 작은 거 파는 데가 없어요. 문구사에 팔지를 않아서 그냥 이렇게 세 개 묶여있는 걸 사왔는데 혹시 문구사에 이렇게 조그만 것만 판다 그러면 그거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주면 굉장히 귀여워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네요. 숫자 50개가 들어있대요. 아무튼 이렇게 두 제품 참고하셔서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스티커입니다. 이번에 워터 프리 데칼 네일 스티커를 가져와 봤어요. 필름 타입이래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뻐서 사와 봤어요. 이 패턴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매니큐어를 바른 다음에 잘라서 필름이 붙어있대요. 그 필름에 여러분 판박이 아시죠? 판박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필름을 뜯어서 네일에 올린 다음에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필름만 제거를 하시면 판박이처럼 딱 아트만 붙어서 나오는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네일에 붙여주면 되는데 한번 붙이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요 반짝이를 잘라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요 부분, 이 부분을 잘라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름을 제거를 해줄게요. 이렇게 얇은 비닐은 제거를 해주시고요. 약간 탄탄한 면에 붙은 거를 여기다가 올려줍니다. 그리고 저는 손으로 눌러줄게요. 이렇게 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좌우로 꾹꾹 눌러주고 빼면은 짜잔, 한방이랑 같은 원리예요. 보니까. 그리고 나서 마무리로 코코트 발라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서 좋네요. 자, 다음은 네일 데코 스티커. 요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생방에서 사용을 해봤는데 요건 안 써봐서 지금 모르겠는데 요거 사용할 때는 분명히 사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안 됐어요. 이거 사온 지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붙였을 때 막 다 깨지더라고요. 쪽이 떨어져 나가고 뭔가 찢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깨졌어요. 깨지고 예쁜데 이렇게 테두리가 투명한 테두리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투명한 테두리가 너무 많다는 점.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는 이쪽을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탑코트 바를 때도 확인을 해봤는데 살짝 뜨더라고요. 그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시리즈가 예쁘긴 한데 이게 전에도 생방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다이소에서 판다고 다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시리즈가 또 있어요. 뷰티 키트 네일 스티커 시리즈가 또 예전 영상에서 또 3탄?
한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영상에서도 이걸 지금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말 그대로 고밀착에 되게 얇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요거는 마찬가지로 고밀착이라고 했는데 밀착력이 떨어져서 좀 아쉽더라고요. 약간 두께도 좀 느껴졌어요. 어쩔 수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살짝 뜨고 두툼해서 살짝 뜨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사실 때는 최대한 얇은 게 잘 붙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둘 다 1,000원이고 이것도 1,000원이죠. 다음은 네일 파츠입니다. 이제 금방 봄이 지나가면 또 여름이 오겠죠.